너도 집에 가야지. 응? 안녕. 네, 여러분.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설상가상 코로나까지 창궐해서 짜증과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요.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. 여러분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드려서 다른 근심 걱정 짜증을 잊게 하기 위해서 속초 청우동으로 출동을 했습니다. 제가 낚시하시는 거 보시면 속 터져 죽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청심환 하나씩 드시고 시청하시기 바라드려요. 제가 이 그지 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청우동 다리미까지 온 이유는 이곳에서 농어를 잡았다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버선발로 뛰어왔는데요. 만약 여기서 꽝 치면 정의의 이름으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. 아이, 바다에 참외가 떠다니고 난리 났네. 어? 아이, 참외 저리 안 가? 왜 찌 옆에서 알짱거려? 좀 전에 찌가 살짝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뭐가 있긴 있나 봐요. 고등어 새끼인가? 아, 여기 설악대교에 불 켜지니까 완전 정육점인데요? 어이, 대박. 아, 눈 아파, 이씨. 뭐 있다. 아, 이게 뭐야? 에이씨. 에이, 고등어 새끼네. 에이, 그럴 줄 알았다, 이씨. 아, 큰일 났는데요? 여기 고등어 새끼들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아, 크릴 금방 없어지겠는데? 한 통 더 사와야 되나? 아, 여기 눈이 너무 부셔갖고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뭐 하나 물었어요? 으쌰. 뭐야. 아이, 목이 뭐야, 고등어지. 아이씨, 젠장할. 와, 그래도 아까보다 사이즈가 좀 큰데요? 오, 대박. 요 놈은 사이즈가 조금 크네요. 가만 있어봐, 이씨. 자, 삼촌 데리고 와라, 삼촌. 으쌰. 아, 또 애기가 문 것 같은데. 아이, 뭐야. 아이, 짜증나. 에이씨. 두 마리네요, 두 마리. 정갱이 한 마리, 고등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아이, 사이즈가 너무 아쉬운데. 오,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. 오, 대박. 일로 와봐. 고기 잡아서 한번 쳐볼게요. 아, 지금 또 애기가 문 것 같아요. 예, 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. 안 보이나? 아무튼 걷어보도록 할게요. 아이씨. 에이, 손맛도 없고, 재미도 없고. 젠장할. 자, 또 손가락만한 고등어가 잡혔습니다. 요 놈은 아까 예쁜 고양이 밥으로 주도록 해볼게요. 야옹아, 어디 갔니? 아까 요 구멍으로 들어갔었거든요? 요 앞에다가 놔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쌰. 오, 나왔다. 먹어. 그렇지. 아이고, 이쁜 놈들. 대박. 아이, 새끼 안 주고 어미가 물고 갔는데요? 아이, 나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. 농어 잡으러 왔는데 고양이 밥 주고 앉아있네. 오, 요번에는 꽤 큰 놈 같아요. 찌가 쑥 들어갔는데요. 오, 대박. 으쌰. 오, 대박. 대박은 무슨. 뭐야. 오, 꽤 크다. 오, 대박이죠? 요 정도면 CR 괜찮은데요? 가만있어. 아이씨, 아이, 미친데기. 가만있어. 손맛 좀 있었어요? 오, 대박. 오케이. 쑥 들어가. 오, 오케이. 으쌰. 아이, 또 고등어 같은데? 오, 힘 좀 쓰는데? 뭐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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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이, 또 고등어네. 가만있어. 놔줄게. 가만있어. 빠졌다. 농어 데리고 와라, 농어, 잉? 으쌰. 오씨. 오, 힘 좀 쓰는데? 어씨, 일로와. 일로와, 고등어야. 일로와라, 일로와, 고등어야. 오, 오. 어, 대박. 오, 힘 쓰는 거 보세요. 오, 대박. 아이, 큰 놈은 아니고, 두 마리네요, 두 마리. 와, 그래도 손맛 좀 있었어요. 아, 올해는 고등어가 풍년이겠는데? 으쌰! 오, 찌가 쑥 들어갔어요. 오, 꽤 큰 것 같아요. 오, 힘쓴다. 어? 빠졌나? 어? 오, 힘쓴다. 있어. 오, 대박. 대박은 무슨, 씨. 너 이거 먹으러 왔구나? 아, 얘는 조금 크니까 한 고3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가만있어. 가만있어, 빼줄게. 먹을래? 먹어. 가져가. 오, 찌 들어간다. 요번에도 한 고3 정도 될 것 같은데요? 오, 대박. 오, 힘 좀 쓰는데. 오, 대박. 어, 손맛 좀 있는데요. 오, 꽤 크다. 에이, 아니네. 다 고만고만하네. 아, 이놈도 고3이에요, 고3. 더 커서 오거라. 야! 이놈아, 거기 위험해.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. 어? 목줄 있는데요? 누가 키우는 놈인가? 너는 주인이 있구나. 아이고, 이쁜 놈. 확실히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요 놈은 얌전하네요. 아이고, 귀여워. 조금만 기다려. 고기 잡아줄게. 지금 던지면 바로 물어줘서 심심하지는 않은데 재미는 없네요. 아, 어떡하지? 포인트를 옮길까, 진짜? 에이씨, 젠장할. 어, 또 물었다. 어, 조금 묵직한데요? 에이, 아닌가? 손맛이 별로 없는데요? 오, 다 와서 치네. 누구냐? 누구긴 누구야. 고선생이지. 아이, 너도 참 징글징글하게 문다. 딴 건 없나? 아이씨. 또 잡히면 고양이 밥으로 준다잉? 아이씨. 나오거라. 고등어야. 나오거라. 어, 다 갖고 또 치는데요? 어, 대박. 어, 손맛 좋아. 어, 대박. 어, 샤샤샤샤샤샤샤샤. 자, 또 예쁜 고선생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예, 이제부터 고등어 작은 놈들은 다 편집해서 잘라버리도록 할게요. 와, 달도 밝고, 별도 밝고, 다리도 밝고, 내 마음만 어둡고. 오,
넌 누구니? 뭐니 뭐니 뭐니? 오이씨 뭐야 아이씨 아 여기도 고등어네. 어 꽤 큰데요? 아이 거지 같은 놈 바늘을 왜 이렇게 깊게 삼켰어? 바늘 새로 달기 구쳐놔 죽겠구만 씨. 요 놈은 놔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고양이 밥으로 주도록 할게요. 자 먹어. 으쌰. 오 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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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. 우와 떴떴떴떴떴. 에, 또 고등어예요. 어이구. 아 고등어 잡이 배를 타도 이거보다 덜 잡히겠다. 고등어 지옥이에요 고등어 지옥. 아 지금 왼쪽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. 어어어. 으쌰.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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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뭐냐. 모기는 뭐냐 고등어지. 정갱인가? 에이씨. 정갱이네? 확실히 고등어나 정갱이나 잠을 안 자니까 밤새도록 잡히네요. 아씨. 아이씨. 오 힘 좀 쓰는데요? 뭐지? 뭐냐 너는 누구냐. 아이씨 뭐야. 아, 또 고등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으씨, 가만히 있어. 으씨. 에이, 바보 같은 놈. 흙 다 묻었잖아, 이 멍충아. 으씨. 아, 으씨. 에, 또 고등어예요. 우리 양양이들이 고기 잡는 거 보고 또 몰려왔네요. 요 놈은 고양이 밥으로 주도록 해볼게요. 자, 먹어라! 나는야 오늘도 거친 파도를 헤치며 냥냥이 밥을 잡는다. 나는야 고양이 집사. 아이씨, 브랭.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? 농어 새끼는 어딨어? 으아, 해 뜨기 시작한다. 아무래도 꼬라지 보니까 오늘 농어는 글러먹은 것 같아요. 그냥 아침까지 고등어나 열심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 어쭈 어쭈 힘 좀 쓰는데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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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애기 애기 고등어인데요? 근데 이렇게 힘을 써. 아파 아파. 아이씨, 에페. 에차. 죽어라, 이씨. 니네 일로 와봐. 어? 오늘 니네들 밥 주다가 오늘 농어 못 잡았잖아. 어? 고맙습니다, 해봐. 고맙습니다, 해봐. 아이, 어디가 또, 이씨. 이 나쁜 놈들. 지금은 새벽 5시인데요. 2시간만 있으면 이 고등어 지옥에서 벗어납니다. 아 시간아 빨리 가라. 시간아 빨리 가라. 아, 농어 한 마리만 주고 빨리 가라. 아 힘들어 죽겠다. 씨. 어 요놈 자세 요염한 거 보소. 어? 어 대박. 어 섹시한데? 아샤. 히트다 히트. 에이 너무 조그만데요? 너도 죽어라. 잇! 오늘 청호동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농어 잡으러 왔다가 고양이 밥만 주고 가네요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.
와, 집에 간다. 신난다. 너도 집에 가야지. 응? 안녕. 다음에 봐요.